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1주간 금요일입니다. 한국 주교회 의장이신 강호일 주교님의 주례로 교황님 방한준비위원회 미사가 거행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과 시복식을 위한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평화의 사도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과 시복식을 통하여 선교사 없이 시작된 한국 천주교회를 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시아 청년 대회를 통하여 아시아의 청년들을 한국 땅에 불러주시고 새로운 복음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두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신앙의 새로운 열정으로 저희 자신과 교회와 사회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 고통받고 소외됐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신앙의 빛을 전하며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문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아시아의 복음화에 헌신하며 온 세상이 주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교회 수호자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입당성가 37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안을 앞두고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이번 방문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화에 새로운 의미 있는 큰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당신의 좋은 도구로 써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봉헌하면서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또한 교황 방한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한 마음으로 일치하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이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만 백성이 당신 구원을 알게 하소서.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당신의 길이, 만민에게 당신의 구원이 알려지게 하소서. 만 백성이 당신 구원을 알게 하소서. 결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니 당신께서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의들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만 백성이 당신 구원을 알게 하소서. 땅이 제 소출을 내주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셨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복하시리라. 세상 모든 끝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만 백성이 당신 구원을 알게 하소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이렇게 모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84년과 8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그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의 그 방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그 베드로 사도 후계자의 방문을 눈앞에 두고 한편으로 그 우리 모두 감사와 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초대는 드렸지만 사실 저는 그 와주시리라고 편지 낼 때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로마에만 계셔도 세계 각국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신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 모습을 한번 뵙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대 그 교종께서는 공식 이 8월이 되면 공식 일정을 다 접으시고 로마 그 근교의 좀 높은 지대 카스텔 간돌포라고 하는 휴양지에 가셔서 쉬시는 게 관례인데 이 그 휴가를 일체 당신이 생략하시고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의 타이틀 중에 종들의 종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는데 그 직함의 의미를 온 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노구를 이끌고 이 지구 반대편에까지 14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오시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해주셨으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특혜를 우리 한국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솔직하게 저는 준비위원장으로서 마음에 큰 부담을 이렇게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혜를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방한 계획 발표 이후에 저는 계속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그 섭리가 무엇일까 하는 그 의문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 교회에 비해서 어떤 뛰어난 복음화의 그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그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화를 제대로 이루어 왔는가를 깊이 성찰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어떤 그 포상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은 우리 자신의 우둔함을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해외 순방지를 돌이켜보면 작년 7월에는 람페두사 섬에 날아가셔서 그 유럽으로 불법 이주를 하려다가 난파하거나 아니면 붙잡힌 아프리카 난민들 있는 그 섬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그 여정을 처음에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청년대회라는 계기가 있었지만 브라질을 방문하시면서 줄곧 그 가난한 자를 위한 가난한 교회를 외치시면서 교회가 억압받고 상처받은 자들을 살피면서 세상과 만날 것을 끊임없이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월 중동 지역 방문에서는 요르단에서 국왕과의 그 만찬을 굳이 사양하시고 시리아와 이라크의 난민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갈라놓은 그 분리의 장벽, 콘크리트 장벽에 머리를 대고 한참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복판 소위 옛날 성전이 있었던 그 산에 가셔서는 이슬람 사람들의 그 성지를 찾아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셔서 이슬람 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며 그 누구도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로 꼽히는 그 통곡의 벽에 가셔서 또 한참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 방문 때 만나셨던 그 이스라엘의 페레스 총리와 또 팔레스타인의 행정수반 마흐무드 아바스, 이 두 정치 지도자를 바티칸으로 초대하셔서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 땅에 정말 평화가 성립될 수 있도록, 평화가 오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권고하셨고, 두 사람이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지난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저녁에
함께 평화를 위한 그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런 그 프란치스코 교종의 해외 순방 그 동선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이분은 어떤 잔치나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나가신 것이 아니고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이들, 억압과 미움으로 대결하고 있는 이들, 분쟁과 폭력에 희생돼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곁에 다가가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뛰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8월에 우리나라에 오시는 교종께서는 아시아의 청년들을 만나시고 우리 순교자들을 시복하시면서 이분들의 그 목숨을 던진 믿음의 증거를 만방에 선포하시고 한국 백성을 만나러 오십니다. 하지만 어디서 누구를 만나셔도 아마 지금까지 보여주신 당신의 행보 그리고 그 동선에서 나타난 프란치스코 특유의 지향과 의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도 이분의 이러한 그 지향과 의지에 우리들의 수신 주파수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교종 방한을 앞두고 제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하나의 그 통찰이라고 할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보편교회, 보편 가톨릭 교회의 수장을 우리 가운데 마중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지역교회들이 보편교회 전체의 일치의 중심인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를 우리 땅에 모시고 교회와 교회 안의 친교를 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데 이번 그분 방문에 어떤 의미로 교회론적인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친교입니다.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의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고린토 교회, 필리피 교회, 로마 교회 이런 지역 교회들이 서로 왕래와 교류를 통해서 친교를 이루면서 보편교회의 꼴을 갖추어 갔습니다. 보편교회와의 친교와 일치를 외면하고 고립되어 있는 개별교회나 교구는 가톨릭의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사는 제한된 국가와 지역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우리가 속하는 개별교회 또는 교구가 교회 전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적 조직적 장벽 속에서 갇혀서 우리가 친교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종 방한과 아시아 여러 나라 주교들의 방문과 나눔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들의 신원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펼쳐야 할 교회적 친교의 외연을 더 크게 넓혀가는 계기로 삼고 또 그렇게 하도록 주님의 초대를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이 짧은 기간 안에 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귀중한 시간과 노고는 이러한 우리 교회에 참된 제2 도약과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앞으로 두 달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보편 지향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봉헌합시다.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선택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신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온 교회가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어 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교회가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황님 방안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주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을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어 이들의 준비를 통해 교황 방안의 결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을 믿으며 드리는 저희들의 이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처 청하지 못한 은혜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가 217번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셨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셨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같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노래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체성가 163번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받아 모신 성체 안에서 교종 방안을 준비하는 모든 이가 일치하고 하나 되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황 방안준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분과의 대표자분들만 수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차례대로 제대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위원장 이기락 타데오 신부님, 임명장 이기락 타데오 신부, 귀하를 프란치스코 교황 방안준비위원회 집행부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큰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2014년 6월 20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안준비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 다음은 임병원 베드로 신부님, 임명장 임병헌 베드로 신부, 방안준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정희철 담아서 신부님, 신부님께서는 미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정희철 담아서 신부, 전례특별위원회 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대외협력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님, 기획조정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조항문 바오로 신부님, 재정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양장옥 베드로 신부님, 의전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신부님께서 미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엽 마태아 신부님, 홍보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박기웅 베네딕토 신부님, 문화행사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김현범 안토니오 신부님, 영성시 신분과 부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님, 의료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고창근 루카 신부님, 서울대교구 준비위원회 행사분과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춘호 힐라리오 신부님, 대전교구 준비위원회 운영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김대섭 바오로 신부님, 청주교구 준비위원회 사무부국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오늘 이 임명장은 각 분과의 대표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모든 준비위원들에게는 각 분과별로 따로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사가 치러지는 각 교구의 교구장님들께서 격려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서울대교구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경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교황님 방안 미사를 준비위원회 임명
미사를 드리면서 미사 봉헌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기 전에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와 닿습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왔다가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며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의 그 삶이 아닌가.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오늘 장례미사에 갔었는데 그 신부님 어머니가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게 공감이 참 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얼굴을 거울에게 비춰보는데 이 얼굴이 하느님이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게 아닌 것 같다. 좀 또 일그러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삶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만큼, 근데 사실은 그것이 원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숨 바쳐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끌어품으로 인해서 새롭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사실 이러한 그 삶을 우리 순교자들은 정말 사르신 것이죠. 일어나 비추어라, 순교자들의 영광이 너희를 비춘다. 순교자들은 정말 그 당시 사회의 그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치면서 삶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시면서 아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시라 이렇게 믿습니다. 교황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문하신 것이 아까 의장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여러 가지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는 한 할아버지, 아버지를 모시면서 우리는 한 형제로, 한 백성으로서, 가족으로, 백성으로서 태어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의 방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우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 또는 신자 아니면서도 이 사회에서 무모한 곳에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자비로운 눈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포용하면서 사실 이 방안 준비를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아끼고 또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아픈 상처를 긁어서 덧내고 또 상처를 주고 이런 정말 그러면서 내가 올바른 거 한다, 바른 거를 이렇게 해야만 실천된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교황님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사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을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방안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형제로 하나가 되고 더군다나 북한 또는 어려운 이 아시아만이 아니라 이 세계 교회를 이렇게 보편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이렇게 태어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70억 인구에 또 10몇억, 22억, 13억의 그 가톨릭 신자분의 530만이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숫자로 보면. 그렇지만 적지만 의미가 있고 정말 그 보람이 어떤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교회로서 우리 보편교회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안이 끝나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면서 또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 방안 준비를 하고 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서로 이 유엔수 같이 일했던 게 정말 나에게는 십자가였고 물론 십자가였지만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서로 밝은 모습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교구장 유흥식 나저로 주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 예수님, 교황님 오실 날이 55일 남았습니다. 그 의장 주교님께서 주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우리 장한 순교자들의 그 공으로 교황님께서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장한 순교자들은 믿음과 삶이 똑같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교황님 방안을 가장 잘 준비하는 그런 길은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이 똑같고 우리 말과 행동이 구체적인 삶에서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우리 백성들이 다 교황님을 기쁜 마음으로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황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그런 마음을 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들을 수 있는 준비 이에 정말 교황님께서 자유롭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어떤 빛이 되고 새로운 길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지난해 7월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리오데자네이루 그 교구장님이 템페스타 주경님이신데 그 주경님이 지난 2월에 로마 가셨을 적에 교황님을 뵈었다고 합니다. 교황님을 뵌 뒤에 마지막에 교황님 제가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좀 인사 말씀 하실 그런 말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교황님이 잠시 머무르시다가 주경님 브라질 사람들 전부 도둑이라고 그러십시오. 왜냐? 교황님은 훔쳐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교황님께서 8월에 우리나라를 따라가신 뒤에 그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했을 적에 한국인들은 전부 도둑입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 후에 성모동산에서 주교님들을 모시고 전체 준비위원들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미사 후 모든 위원들께서는 성모동산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있어서 조금 서둘러서 특히 신부님들은 빨리 제의를 갈아입으시고 성모동산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진 촬영 후에는 KBS와의 MOU 체결이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있겠고 또 시복식 미사 교구별 장소 추첨에 관한 회의가 주교관 소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위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네, 주교님들 함께 다 같이 간곡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39번 부르시겠습니다.